군포시가 중국 리니시와 협력해 중국 시장 판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생방송으로 중국 현지인들에게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중소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예솔 기자입니다. 라율진, 디량 루예. 디량 씨하고 다자 비교 一下 怎么样? 네, 톤업 효과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네, 네. 군포시 내 중소기업 대표들이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새로운 타깃층 겨냥에 나섰습니다. 10개 기업 51개 제품들을 한자리에 모아두고 실시간 방송으로 제품을 중국에 홍보하는 겁니다. 방송을 본 현지인들이 위챗이라는 메신저 어플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면 제품은 현지 물류센터에서 발송됩니다. 군포시가 올해 처음으로 중국 리니시 수입 상품 박람회에 온라인 군포 브랜드관을 만들었습니다.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만든 만큼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 거란 설명입니다. 그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외, 특히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판로 개척에 대한 상당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관에서 직접 주도적으로 이제 하고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실제로 일부 업계에선 최근 중소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이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라고 하소연합니다. 중국 로컬 브랜드의 성장뿐 아니라 품질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품이란 편견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브랜드관을 통해 양질의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제품의 품질을 그쪽에서 그 인정을 해주고 그 인플루언서들이 우리 제품을 핸들링해 주신다면 좋은 그런 그 중국에 이제 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포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안정성이 확보된 판로 개척을 위해 비대면 방식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며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